남자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저 새끼 진짜 못 맞추지 않니? 야, 나 소녀야. 하지 마로. 야,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시간 없어. 자, 빨리, 빨리, 빨리. 이거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뛰다간? 야! 볼라가 얘가 던지는 무기 아니야. 눈보라가 잠시 멎는 듯하더니 또다시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소. 눈보라 속에선 그 무엇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 볼라 쟤한테 안 던져봤어. 도망치는데 바빠가지고. 궁디를 첫 볼라 나와. 볼라 이외에 다른 무기는 없나? 뭐 창이라든지 뭐 활이라든지 석궁 뭐 기사 등등 이제 좀 내가 소녀라 가지고 그런 게 없나 봐. 마침내 지상에 닿았다. 아이 젠장 부셔버려. 야, 여기 진짜 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뭐만 건드렸다면 다 부셔줘. 아, 저 새끼 또 왔어. 에이 젠장. 쟤한테 펩시를 먹여야 된다. 코카콜라가 아니라.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어찌하오. 왕왕. 넌 끝났어. 넌 끝났다고.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나. 넌 이제 수장이 될 것이야. 북극곰은 바다랏. 야, 여기, 여기, 아! 던진! 역시. 물고기 영혼들이 우리를 살리는구만. 여우가 영혼을 볼 수 있어가지고, 염산에 밥 비벼야 고맙다. 너나 처먹어. 아, 북극곰이 헤엄치는 칠 수 있구나. 아, 북극에 사니까 헤엄칠 수 있겠다. 에이씨. 왜 나는 그냥 북극곰이 물에 빠지면 죽을 거라 생각했지? 그래, 막 저기 캐나다에 있는 뭐 불곰 이런 애들도
막 그거 아니야. 걔네들도 막 뭐 물 좋아하고 막 거기서 막 연어 막 송어 막 뜯어 먹고 뭐 그러잖아. 곰이 시속 60km라고? 네가 증명해봐. 네가 한번 도망쳐봐. 너희서 주워 들은 거지? 스피드. 좋아, 멋진 스피드.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급해서 문제입니다. 잠깐 대기. 빨리빨리. 좋아, 대기 대기. 자, 이제 내려올 때 맞춰서 뛰고 빨리 가고. 자, 잠시 대기. 자, 여기서 뛰고. 자, 빨리빨리빨리 올라가기 전에. 오오, 그렇지. 잠시 대기.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기서 두 번 찍을 거라는 걸 생각, 한 번은 회의했고 한 번은 진짜 찍는 거였어요. 하지만 개념 세이브지. 자, 한번 찍고. 자, 뛰고 여기서 얘가 한 번 찍고 한 번 더 찍습니다.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여기서 빨리 가서 내려가고 대기. 이거 앞에 패턴을 봐야 돼. 찍고 너도 찍고 길게 찍었을 때 내려와서. 야, 이거 간을 보니. 아, 저 쓰레기가 또 왔어. 야, 콜라, 일로와, 일로와, 콜라. 아유, 2단 뒤로 점프 해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흥분하게 만들어주겠어. 젠장, 실패했구만. 여기서는 소녀가 해야겠다. 야, 고마, 고마. 자, 이렇게 하고. 들어와! 마! 바꾸고. 어,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균열이 됐구만. 야! 아이, 차. 니가 또 이제. 어, 안 돼! 왕! 아,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미끄러지는구나. 저건 뭐지? 이게 가끔 닿기도 하네. 저게 닿다니. 야! 고마, 고마. 콜라, 일로와. 나 홍방장이야.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고 말고. 잠시 대기. 어? 이러면 얘가 갈 길이 없는데? 멀리 뛰기. 아! 여기서 2단 뛰기를 할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해보자. 자, 이제 두 개가 떨어졌어. 여기서 2단 뛰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벽을 이용하는 거지. 멋진 계획이야. 자, 자, 2단. 보통 놈이 아니군. 저기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면 새끼를 꼬셔서 할 수 있지? 자, 2단 뛰기. 자, 자! 아니, 아니, 니가 이거 올라오고!
한 번 더 박아야 되는데 제가. 자 들어와. 자. 됐군. 이 타이밍이 문제였어. 잡으러 안 나갈로 왔죠. 아글란 일이 쪼개로. 오. 이건 2인 플레이 해야 돼. 혼자서 두 개 다 하려니까 타이밍이 잘 안 나올 수밖에.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짜증납니다. 가이고 승인은 북닥밤 아라카노흐릭 댐마 이핑잇. 게임이니까 당연히 게임이면 모든 걸 용서해줘. 실제로 싸움할 때 하단치기, 뒤돌아 옆차기, 12지장 3단차기 이런 게 없듯이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드는 물속에서 영원히 숨쉬기 뭐 이런 거. 가자. 여기서 방향을 알려주질 않아. 자. 따라와. 올라. 이거 안기가 없네 얘는. 어 잠깐 저게 무엇이냐, 저게 무엇이더냐. 아 얘가 못 올라가네. 저걸 일단 얘로 갔다가. 이걸로 다 부셔. 저걸로도 부시고. 자 이제 여우 니가 여기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얘가 올라가고. 자 니가 한 단 더 올라가야 돼. 2단 점프로. 자 누나가 어 잠깐 이걸 타고. 자 누나가 이걸 타고 여우가 저걸 타고 볼라 던지고 볼라 위로 던지고 볼라 이거 각도가 안 나와. 됐다. 자 이제 물이 차겠군. 물이 차면 뭐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야 아 물을 마시려고. 뭐야 다시 돌아가야 돼? 물이 차서 어디 길이 열렸지? 여기가 열렸나? 아니면 밑으로 가야 하나? 심해로 가나? 그러네. 심해로 가는 건가 봐. 어? 여긴 길이 없는데? 아! 잠깐! 저기 잠깐 뭐가 있는데? 어 여기까지 물이 찼는데 여기다. 여기로 올라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물이 차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 여우 니가 하자. 니가 영혼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단 점프를 하는 거야. 자 그렇지. 일단 니가 내려야 되는데? 좋아. 준비해. 얘는 점프력이 약해가지고. 됐다. 이제 여우가 앞으로 가면 상승. 자 레이디 퍼스트. 얘가 못 가잖아. 자 니가 올라가. 좀 더. 여기서 2단 점프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아, 길 복잡해. 그래서 영혼을 끌어다 오고. 일로 와. 영혼을 끌어. 영혼이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위에 뚫려 있구나. 그럼 소녀가 저걸 맞출 수 있지. 맞출 수 있지. 얘가 다 해먹는구만. 자, 내려가. 아니, 예언차. 아, 얘가 또 이걸 끌어와야 돼. 자, 끌어오고. 안 죽어, 안 죽어, 임마, 안 죽어. 영혼을 끌어와야 돼. 영혼이 어디로 도망갔어. 이건 소녀가 해먹는 게 아니라 여우가 다 해먹네. 자, 따라와. 자, 이제 영혼을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됐어. 자, 너 준비해. 발사! 이러면 또 다리가 생길 거란 말이지. 아유, 샹! 저걸 다 찌려! 여우야,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일로 가라. 아니, 이걸 어떻게. 자, 매달려. 그리고 다시 여우가 여기로 매달리고. 그럼 저게 고도가 상승하겠지? 자, 여우가 여기 올라가야 된다. 여우가 가는 쪽으로 얘가 따라서 가. 자, 이렇게 해서 뒷점프. 네가 올라가고. 어, 복잡해. 그 다음 여우가 또 백점프. 고도 낮추고 누나 올라가. 자, 앞으로 해서 고도 높여. 그럼 여우가 또 백점프. 아니, 이거. 자, 여우가 또 백점프. 고도 낮추고 누나 올라가. 누나 건너가. 여우 따라와. 누나 매달려. 여우 올라가. 누나 백점프. 누나 앞으로 가. 여우 앞으로 가. 여우 올라가. 누나 올라가. 여우 앞으로 고도 올리고. 여우 점프해. 누나 점프해. 여우 내려가. 누나 내려가. 누나 매달려. 여우 앞으로 가. 여우 잠깐 대기. 누나 뒤로. 누나 떨어져. 여우 위로. 누나 아래로. 누나 매달려. 여우 앞으로. 누나 흔들어. 좋아. 야, 짜! 야, 아, 여우 올라가. 여우 대기. 여우 뒤로 가. 누나 앞으로. 누나 매달려. 누나. 여우 어떻게 건너가지? 여우 앞으로. 누나 매달려. 여우 뒤로, 여우 뒤로, 여우 뒤로. 누나 매달려. 여우 앞으로. 여우 위로. 누나 백점프. 아, 힘들어 진짜.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어? 방송화면에 이상한 거 떴다고? 아하, 저게 무엇이지? 야, 방송은 안 끊겼으니까 다행이다. 야, 자, 여우 달려가. 누나 앞으로 가. 누나 매달려. 으이짜! 아. 여우 앞으로. 여우 매달려. 젠장. 여우가 매달릴 수가 없다니. 이 앞으로 어떻게 하지? 좋아. 뭔가 분명히 있을 것이야. 있을 것이라고. 어? 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자, 여우가 달려가고.
뭐야? 이거 앞에 걸 갖다가 풀었는데 물이 차버리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진짜 불편한 게임인 게 이게 헤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네. 아까 못 갔던 길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차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지? 아, 물이 차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구나. 자, 뛰어가고. 야, 여기 또 이거 못 갑니다. 네가 한번 가봐. 영혼이 있나? 저기 있네. 아, 이런 젠장. 네가 둘러서 가야 된다, 여우야. 여우 밖으로 나가. 이 집중해야 돼. 여우 백점프, 탭점프, 또 점프. 여우 앞으로. 자, 여우 니가 얘를 데리고 와야 돼. 자, 여우. 아니지. 여기 떨어져서 얘가 이걸 물속으로 데려오면 되지. 자, 니가 따라와. 니가 따라와야지. 자, 따라오고. 자, 니가 올라가. 누나 바꾸고, 누나가 발사. 누나 매달려! 이런 젠장. 누나 매달려. 여우 앞으로. 여우 백점프. 여우 백점프, 백점프. 누나 백점프. 아니, 이 양반이. 자, 이런 미친. 저 길이 아니야. 어, 저 길이 아니라고. 저 오른쪽으로 백점프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저쪽으로는 점프를 못해. 얘가 매달리고 얘가 백점프를 해서 아예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쪽이 길입니다. 아, 이거네. 이걸 부시는 거네. 뭐야? 니베악 시야로 얼굴로 대기가 내야로 슈플러가 아까비고. 야, 비염 치료 대단한데? 치료되시고 공짜로 치료하고 우리는 지상으로 날아가고. 일라가 딱 뚝 실려고. 디피네가이 상한옷 누나악겐. 어, 아까 그 빙각들이 고래의 내부였어. 어느 날 그는 궁금해졌소. 대체 무엇이 날씨를 그렇게 만드는 걸까? 기상청에 물어봐라 좀. 쓸데없는 걸 갖다가 자꾸 저렇게 궁금해하고 그래. 이제 드디어 문명세계에 들어왔다. 이거 왜 다 폐허가 됐지? 남나 누나께 인니치킹아이니크소 대인납다 빙하 불르고 이베악시아가로올루. 아이쿠! 알마가 베야둔. 이건 여우가 해줘야겠는데? 좋아, 니가 이걸 갖다가. 좋아, 무게중심의 법칙에 의해서 니가 내려오면 누나는 저리로 가서 여기서 뛰어오른 다음에 질량 가속도의 법칙을 이용해서 뛰는 것이다. 그리고 누나 먼저 레이디 포스트 넘어가고 여우 넘어가고 여우 선두 반보. 누나 먼저 가고